어느 한 산골짜기 집에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는 어디서 왔냐고. 저 밑에 녹산제일교회, 우리 옛날에 교회 이름 녹산제일교회인데 녹산제일교회에서 왔다니까. 왜 왔냐고. 선생님 교회 한번 오시러 왔다니까.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말라고. 그렇게 막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도끼를 들고 장작을 막 펴고 있더라. 장작을 많이 펴고. 그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.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. 선생님 기도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. 계속 갔어. 갔더니 한 20분 정도 갔더니 이분이 막 얼마나 열을 받은지 오지 말라는데 왜 오느냐고.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무원 집사님 한 분을 같이 데려갔어요. 어느 토요일 날 같이 데려갔습니다. 오전에 가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을 그분이 잘 알고 있더라고. 너 한 번만 더 전도사 데려오면 니고 니가 도끼로 대갈박을 다 깨버린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 사람이 내가 첫날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.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,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. 아니 근데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이런 말했더니 하하 하늘나라에 하나님 언덕을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아, 그 하나님 말고 너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 하늘의 뜻을 이런 말이라는 거 이야기하더라.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한번 들어갔어요.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고 있다가 오후에 또 갔더니 왜 왔냐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오전에 왔는데 또 와. 그래도 막 도끼를 우리 발 앞에 팍 꽂고는 동네로 내려가 버리더라. 그때 제게 어떤 감이 타오더라. 집사님 오늘 이 사람은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. 이 사람 밤 9시에 찾아와서 오늘 결판을 냅시다.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집사님 이름이 송재구 집사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.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서 내가 마당에 둘이 딱 서서 밤 9시가 딱 됐는데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안면에 서 문을 열고 사람 못 나가게 자리를 딱 잡고 앉아있으면 내가 가서 오늘 복음을 딱 제시해서 오늘은 결판을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그래 하겠대.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신발을 벗고 마루층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탁 열었어요. 열더니 딱 서가 있더니 문을 딱 닫고 뒤걸음질이 치고 내려오더라고. 그러고 쑥 내려가 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불렀더만 그 내려가 버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까지 와서 집사님이 그 내가 가서 그 내가 다시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. 저도 그냥 문을 싹 닫아놓고 나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술이 이것만큼 돼가지고 밖에서 전도사 개새끼 안 나오라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막 온천 두드리면서 도끼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전도사 개새끼 옷 나오라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거든. 내가 왜요? 니 안 나가봐라. 나가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뛰어가봤더니 이 사람이 막 도끼를 들고 휘두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도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못 휘두르게 하고 있는데 막 몸이 막 이리저리 당하는 거야. 나도 그거 매달려가지고 막 둘이서 매달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좋은지 막 한 40분 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막 엉망이 되었어. 그때 제가 최 선생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다시는 밤에 안 가겠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. 내가 당신 오늘 진짜 죽이버리려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
그냥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몇 달 전에 내가 전도하러 집중하다 막 가는데 시골에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. 그 가보니까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대변을 보다가 재래식 똥통에 빠진 거야. 그 내가 그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래 참 대주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분의 아버지였어. 그분의 아들이었어요. 분이. 내가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은 도끼를 때려 죽이불 갈 건데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집 오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오사 죽이버린다.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 때에 이 젊은 부부가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본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놔니까 놀래고 우리 집사람도 벌겋게 놀래가지고 내한테 말도 못하고 내려가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어? 오늘 결판 내야지 하고 와서 또 문을 열으니까 부부관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팬티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또 열어본 거야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들이 그러니 도끼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. 40분 동안이나 횡포를 부리고 걸어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사실 우리가 더 완악했잖아요. 그런데 나를 구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. 주님의 꿈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. 그 내가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을 찾아 집사님 한 번 더 갑시다. 난 안 갑니다. 난 안 갔다.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. 가는데 딱 도망갈 딱 자세를 딱 해가지고 왜 그 사람은 항상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고 있습니까? 미국에는 총이 있지만 그거는 집에 도끼가 있잖아. 이게 진짜 도끼가요.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딱 도망갈 딱 자세를 해가지고 최선생님이라 했더니 그 사람 딱 보더라고. 아니 한 번만 도움 때려 죽인다 그래 왜 왔냐고.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. 그들 와 골 때린다고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안 올 거냐고 어떻게 하면 안 올 거냐고 그럼 묻더라고요. 그래서 최 선생님이 교회 오면은 내가 안 오겠습니다. 그래도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교회 갈 거니까 우리 집은 다시 오지 마라고. 그래 그분이 진짜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. 교회를 와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제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전도해 나갔는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는 눈을 제게 주셨어요.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꿈, 주님의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주님의 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.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.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계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